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약속대로 강의 녹음 보내드립니다. 저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스피치 학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강 들어주신 분들을 초대해서 성공 플래너라든가 또 스피치 즉문즉설, 블로그, 마술 이런 다양한 강좌를 저렴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카카오톡에 창 보시면은 안내가 있거든요. 그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아직 이북 받지 못하신 분도 카톡에 이북 받기를 클릭하시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강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즉문즉설을 하게 된 지는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걸 하게 된 건 사실 법륜 스님 제가 존경하잖아요. 어우,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또 즉석에서 그렇게 답을 주시는 것도.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으시더라고. 자꾸 보니까 패턴이 있어. 그래. 그리고 원래 또 이렇게 멘토로 정하면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멘토로 정했으면 따라 하셔야 돼. 그래서 나는 인생 상담은 안 되지만 세일즈나 설득은 그래도 진짜 공부 많이 했거든요. 아니 뭐 그 진짜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받고, 뭐 학위 따느라고. 제가 왜 박사학위를 받게 됐냐면, 쇼호스트, 저는 방판을 되게, 그 방판 말고 이제 진짜 방문 판매 있잖아요. 가방 들고 막 쳐들어가서 파는 거, 이거부터 광고 영업 이런 걸 진짜 많이 했어요.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고마운 건 과외를 금지시켰다는 거.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원이라는 건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사교육이 없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대학을 간 것 같고, 또 아쉬운 거는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과외를 못하게 하니까 돈 벌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사무보조를 했더니 그때 형님도 대학생, 누나도 대학생이었어요. 아버님은 집에 누워 계시고 어머니가 돈을 버는데 이거 안 돼요. 세 명의 대학 등록금이. 그러니까 누나는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효도한다고 고대 불문과를 전액 장학금으로 갔어요. 학력고사 되게 잘 봤거든요. 서울대를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효도한다고 불문과를 간 거야, 고대. 그리고 대모하느라고 3.0만 넘으면 되거든요. 한 번도 못 넘어요. 수업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고스란히 등록금을 내야 돼요. 형님도 시립대를 갔어요, 효도한다고. 3분의 1이었거든요, 등록금이. 거기다가 절반이 장학금을 줘요. 한 번도 못 타와요. 근데 저 성대를 갔잖아요. 과에서 두 명 줘요, 장학금을. 전액도 아니고 막 일부 줘요. 저는 그걸 반드시 따내야 돼요. 그리고 모자라잖아요, 돈이. 그래서 이제 알바를 했죠. 알바 중에 돈 벌 수 있는 뭐예요? 뭐 영어.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때. 그래서 과외가 금지되는 바람에 제가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고마울 일이죠. 그분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좋은 짓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싫어하지만. 어휴. 그래서 영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방문 판매를 다니면서 밑바닥 영업 생애를 봤습니다. 지금 진짜 영업상으로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죠. 80년대만 해도 다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사기를 쳐요. 선배들을 보니까 왜 사기를 치나 했더니 결제가 힘드니까. 그 당시에는 금융이 이제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수금을 다 영업사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튀는 거예요, 자꾸.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입금을 안 하고 그 돈으로 뭐 주식을 하고 그 돈으로 뭐 노름을 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더라고. 그걸 봤죠. 야, 저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열심히 영업을 잘하니까 사장님이 입사한 지 한 석 달 만에 또 2등 했어요, 2등. 그 안에서. 대학생이 형님들도 막 제끼고.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간절했으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나랑 사업하자 그래서. 왜요? 내가 복학해야 돼. 아니야, 너 한 3년만 좀 쉬어. 나랑 큰 돈 벌 수 있어. 막 꼬시더라고요. 같이 사업하자고. 아니, 전 학교 가야 돼요, 안 돼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거부터 해서 보험 영업을 제대로 배웠죠. 또 강의도 잘하죠? 근데 무시를 하는 거예요. 학위가 없다고. 너 석사도 아니잖아, 이러는 거야. 어이씨, 하면 되잖아. 특히 삼성이 그렇게 무시를 해요. 그래서, 아이씨, 석사 한 거예요.
석사 딱 끝났더니 또 박사들이 무시를 하네. 그래갖고 이씨 하면 되잖아. 박사 공부를 하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누가 또 꼰질렀어요. 그 학위 논문 누구 대필한다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교수들 술 접대하고 골프 접대한다고. 근데 우리 주도 교수님은 술을 못 하세요. 어떻게 그런 투소를 해? 술을 못 하시는 분 어떻게 술 접대를 해요? 대필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기다가 이제 총장이 더 챙기는 거예요. 저를 투소가 들어왔다고 미치는. 그때 김미경 강사님 논문 다 터졌을 때 제가 박사 논문 쓸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덕분에 공부를 진짜 많이 했죠. 나중에 말 안 들으려고. 그 교재 지도 교수님도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파이널에서도 한번 떨어졌어요. 파이널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넌 공인이잖아. 나중에 너 턴다 누가. 저 정치 관심 없어요. 그래도 털어. 안 돼. 더 열심히 해. 그래갖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얘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했는데 이거 혼자만 하긴 너무 아까운 거야. 나름 이렇게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게 좀 달라. 이게 저는 보편 타당한 강의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개인들은 다 내 문제는 좀 특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 그래서 답이 조금씩 달라요. 저도 질문을 하시면 법률스님도 맥락은 같지만 조금씩 다르듯이 그 요령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계속 녹음과 녹화를 하고 있는 이유가 책을 쓰려고 그래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충분히 되겠죠. 컨텐츠가 또 녹화한 거를 유튜브에 올렸더니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또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 얼마 전에도 그 문자를 받았는데 카톡으로 왔어요. 첫 강의인데 제 걸 보면서 되게 용기를 얻었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대인기피증, 뭐 대인공포. 그럴 때 청중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약간 알로 봐라. 그런 얘기가 도움이 돼서 첫 번째 강의에 떨지 않고 성공했다는 톡을 받았을 때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는 질문들이 물론 비슷한 게 또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할 때는 다 페이퍼를 받고요. 많아봐야 10명이라 일일이 다 모든 사람을 상담을 해드려요. 근데 오늘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페이퍼를 안 드린 거고요. 추석분은 다 사인하셨죠? 늦게 오신 분 추석분 사인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선물 드려요. 카톡으로 선물 드리니까 그 추석분 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먼저 질문하신 분 위주로 하고요. 제가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제가 좀 딸려요. 그러니까 앞에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 좀 주실까요? 예. 나 이 고민이 좀 있다. 해결하고 싶은 분 손을 네. 누가 네. 방향을 딱 지시해 주게 제가 본명을 한 8년 했는데 네. 월 300도 한 번도 못 벌어봤거든요. 아하. 그런데 네, 이번에 어떤 언니가 내가 지도를 해줄게 해가지고 딱 그 언니가 매일 체크를 다 해주면서 딱딱하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예. 이제 월 500에서 600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방향을 지도해 주면 잘하는데 네. 자율적으로 있으면 너무 못하고 저는 어떻게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계속 자율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는데 그렇다고 계속 시키는 대로만 살 수는 없는 거고 그죠? 그렇죠. 500 이상은 더 벌고 싶은데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거 공감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답은 정답은 아닌데 근데 답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혹시 보험료 몇 년 하셨어요? 8년. 8년 하셨어요? 리크루팅 몇 명 하셨어요? 그죠? 그 언니를 리크루팅했어요. 도와줘서 13년은 언니를 리크루팅했어요. 어떻게 선배를 리크루팅했어요? 다른 데 있는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분이 자기를 도와준 거예요? 네. 제대로 제가 짚었네요. 이런 분들은 리크루팅을 안 해요. 영업 실적이 안 좋은 분들이 리크루팅을 안 해요. 근데 리크루팅을 하시잖아요? 영업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세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리크루팅을 안 해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나를 보고 누가 하겠어?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의 그 지도를 받으셨잖아요. 본인이 지금 몇 년 하셨다고?
8년 하셨잖아요. 일단 영업 실적은 없지만 판은 다 읽으시죠. 거절 엄청 많이 당하셨죠. 그건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실패담은 얘기할 수 있죠. 꼭 멘토라는 사람이 성공담만 얘기하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볼 때 영웅이 계속 영웅인가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얘는 슈퍼맨이었고 실패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진 않죠. 꼭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죠. 갈등이 있고요. 똑같아요. 그리고 강사가 지잘난 얘기만 안 해요. 저도 강의할 때 제 풀 강의를 못 보셨을 텐데 풀 강의를 보시면 또 이 플래너 심화 과정 들어가잖아요. 맨 제 실패담만 얘기해요. 그럴 때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 저도 인간이니까 가정의 실패, 뭐 자녀 교육의 실패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설득 강사인데 아내가 자살을 기도한 거 알아요? 제가 설득 강사인데 그게 제가 잘했으면 아내가 자살을 기도할까요? 그렇죠. 그때 제정신을 차렸어요. 저도. 자꾸 애가 집을 나가요. 설득 강사 딸이. 설득이 안 돼. 그 딸과의 갈등. 지금은 해결이 됐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리크루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왔어요? 자기를 보고 왔잖아요. 선생님 이름이 성함이? 조세현님. 조세현님 보고 왔잖아요. 그럼 조세현님이 뭘 롤모델일 거 아니야. 그 본인은 어때? 얘가 내 롤모델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평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날 보고 쳐다보고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하겠지. 자, 누가 시켜서 한 거야? 잘 쪽을 한 거야, 지금. 이제는. 그렇죠. 아무래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출근 시간도 지키고 퇴근 시간도 꼭 맞춰서 오고 메모도 하고 하려고 그러겠죠. 그게 초심이죠. 초심이. 초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조직이 자꾸 사람 데꼬라 그러는 게 물론 있어요. 사람을 데꼬 오면 그 사람이 영업을 끌어오거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자꾸 새 사람이 들어오면 조직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거든. 그러니까 초롱초롱한 얘기 쓰면 그 글을 보면서 좋을 때다. 나도 저랬는데 하면서 초심이 떠올라요. 자꾸 새물이 들어와야 되니까 조직은 자꾸. 그래서 누굴 데리고 오면 이 친구가 언니만 보고 언니 아니 뭐 동생을 데리고 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면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지금 500이라 그랬잖아요. 얘기할 만 하죠. 나 5,600 벌어 들어왔지. 그거 계속 보여주려면 어떻게 돼? 그렇죠? 이제 안 시켜도 되겠죠? 예. 우리가 임신을 하면 제일 착하게 살 때, 그때가. 우리 애가 있으면 제일 커피 안 마시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되게 착하게 살, 착한 생각하고 계속 임신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리크루팅. 제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리크루팅 왕이에요, 제가. 대한민국 1등 했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데려와요, 저는. 그리고 데려올 때요, 그냥 쉽게 데려오세요. 그냥 한번 와. 그냥 와.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와. 좋은데요. 나 열심히 사는 거 보지?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사니까. 재밌어. 나 그거 8년 했잖아.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그냥 와. 그냥 부담 없이. 리크루팅 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야구공을 예를 들어볼게. 야구공을 세게 던지면 못 받잖아요. 근데 보통 리크루팅 하라고 하면 야 장난 아니고 막 너무 대단한 얘기를 해주거나 기대를 너무 크게 하거나 야 겁나기 힘들긴 해 이러면서 막 엄청 거절당하고 일단 알고는 와 이러고 그리고 막 잡복도 넣어 막 모자라면 내 돈도 들어가 이러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야릿하게 그러니까 야구공을 살짝 던지면 받잖아요. 그리고 그냥 데리고 오면 지점장이 알아서 해요. 저는 BNI라는 이제 네트워크 모임이 있어요. 비즈니스 모임에. 매주 수요일 날 아침 6시 반에 모여요. 매주 수요일 아침 6시 반. 결석하면 잘려요. 여기 들어오긴 어려운데 나가긴 되게 쉬워요. 결석하면 돼요. 그럼 바로 잘려요. 그걸 얘기 다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오면 저랑 매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어요. 이러면 와요. 앉혀놓고 얼레벌레 하면 가입을 하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했어요, 내가.
내가 좋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가입했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정착할 때까지 또 지도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즈니스 또 나오고. 더 친해지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더라고. 그래서 의외로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저도 아주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움 되셨어요? 아니, 리크루팅 하세요. 예. 그 리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재밌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8년 동안 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그나마 버티신 건 잘하신 거예요. 2,300 갖고도 계속 버틴 게 이제 빛을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보험 영업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초반에 MDRT 되고 이런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1년 하다 그만두는 게 되게 많아요. MDRT 1년만 딱 찍고 그만둔다고. 힘드니까. 지금은 잘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탔거든요.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본인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마 쭉 올라가서 1,000, 2,000 바로 찍으실 거예요. 리크루팅을 잘하시면. 잘하실 겁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또 질문. 아,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민정입니다. 강민정님? 예. 직업적으로. 네. 괜찮은데요? 제가 여기서 듣기에는? 근데 저는 오늘 답변을 못 드려주고 예. 뒤에서 뻑갔거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인간이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제가 답하는 것과 아니면 연속한 것과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오늘 이게 스피치 고민을 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예. 네. 할 수 있을까? 책 같은 거라든지 어떤 간단한 방법이라든지. 예. 좋은 얘기입니다. 책 간단한 방법 다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 약간 발음이 안 좋으시네요. 계속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음 발음에 좀 문제가 있으세요? 혹시 교정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 멀리서 안 보여가지고. 교정 중이라 그렇구나. 예. 예. 떨려요. 예. 영어 강의를 할 때는 그의 현상이 지금도 한국말로 말하는데 조금 떨리잖아요. 약간 떨리네요. 예. 영어 강의할 때는 떨리지 않아요. 자, 영어로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앉은 자리에서. There is no problem to talk in English. So that I think that is my problem. Why I just have a problem to talk in Korean? Okay. Thank you. No problem. 영어나 한국어나 비슷해요, 목소리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영어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액센트나 엄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강조가 많이 들어가요. 힘을 줬다 뺐다 하니까. 근데 한국어는 그게 좀 어렵거든요. 평조가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떨림이 들리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액센트나 포즈나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시면 약간의 떨린 부분을 감출 수 있죠, 영어처럼. 자, 우선 오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 전화번호 연락처 다 받은 이유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선물 하나씩 드리는데 제가 카리스마 보이스 만들기라는 학원에 저희 학원에 등록해야만 배울 수 있는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그 PDF로 다 스캔을 했거든요. 그냥 프린트 쓰시면 돼요. 그것만 드리는 거 아니고 그 교재에서 QR코드를 찍으면 영어나 일본어 배울 때 뭐 중국어 배울 때 읽고 따라 하잖아요. 아나운서들이 다 그걸 읽었어요. 그걸 QR코드로 찍으면 들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파일도 다 드릴 거예요. 그냥 MP3 파일을 통째로. 그 방법이 있어요. 그냥 카톡으로 가요. 그럼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그 주소만 이메일로 던지면 PC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고 서버 올려놓고 주소값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드릴게요. 그럼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설명서는 다 있는데 영어 배우는 거나 똑같아요. 중국어 배우는 거나 똑같아요. 자, 영어나 중국어, 영어는 어릴 때 배워서 생각 안 나신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어를 배운다고 해봅시다.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발음 기호 배우죠. 발음 기호 배우죠. 사성 배우죠. 일성, 이성, 삼성, 사성을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발음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발음을 배워본 적이 있나요? 한국어 발음 배워보신 분? 없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피아노가 있어서 친 거야, 그냥. 그냥 어깨너머로 친 거야. 신동이지, 신동. 근데 프로가 들으면 어때?
그냥 귀염둥이. 그냥 좀 치는 애야. 프로는 아니야. 근데 프로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사만 프로냐고. 우린 다 말로 먹고 살아요. 자기 말에 책임져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배우지 않아요. 그 내가 또 걱정인 거예요. 대한민국 초등학교에서 발음 교육을 안 시켜요. 왜 선생님들이 발음 교육이 배워본 적이 없거든. 그 교육 다 뜯어고쳐요. 제가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강의는 무조건 가요. 돈을 떠나서 왜 교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울산을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울산을 그 먼 데를 그냥 몇 년을 갔어. 교장 선생님 웬만큼 다 가르쳤어요. 제발 좀 교육청에 얘기해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아나운싱 교육 좀 시켜주라고. 대한민국에 아나운서도 그만두는 아줌마들 되게 많거든. 방송이라도 그만두는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배웠거든, 제대로 발음을. 그 사람들 좀 먹고 살게 해주고, 어? 집에 놀고 있는 애 나와서 발음 교육 시켜주면 돼. 한 달이면 끝나, 한 달, 일주일이면 끝나, 발음 교육은. 히읗 발음 못하는 거 아세요? 한국 사람 대부분? 히읗. 대학교인데, 대학교. 특히 저기 호남 계신 분들은 히읗 발음을 전혀 못해요. 모태를? 모대. 모대 그런다고, 모대. 모태인데. 히읗 발음 잘 안 해요. 대학교 안 하고, 위에서 안 하고요. 히읗 발음 안 해요. 그리고 이중 모음 거의 못 하고요. 니을 발음도 이상한 분도 많고요. 시옷 발음 세고요. 뭐, 장음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요. 전혀 모르더라고. 근데 그게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어쨌든 그 발음 교육이 됩니다. 그 책을 보시면 발음 그 가르쳐 드리거든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리고 듣고 따라하게 해요. 듣고 따라하게 해요. 그래서 아나운싱을 배우면 뭐가 좋냐? 아나운서가 되려는 게 아니고 아나운서 성대모사를 하게 해드려요. 그 아나운서 흉내를 낼 수 있잖아. 흉내를 계속 내다보면 어떻게 될까? 내 말투가 아나운서처럼 바뀌겠죠. 저는 원래 목소리가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이랬을까? 어머니 식사하셨습니까? 이랬으니까 내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혼자 스스로 왕따를 시켰다 그랬잖아요. 친구가 없었잖아요.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잘 살 때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카세트 녹음기를 사준 게 있었어요. 아람소니 기억나십니까? 아람소니 원터치 녹음기 딱. 그게 이제 제 보물 1호야. 카세트 녹음기 테이프를 놓고 혼자 논 거예요. 책 읽고 듣고 책 읽고 듣고 이러고 논 거야. 혼자서 내가 녹음하고 들어보고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거 한번 읽어보고 듣고 막 이런 걸 듣고 혼자서 놀았어요. 그랬더니 국어 시간에 국어책을 딱 읽는데 그때만 해도 애들 뭐 다 바보지 뭐 국어책 읽으라고 쟤도 읽어요. 남자애들이 떠듬떠듬떠듬면서 기가 막히게 읽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러고 놀았으니까 선생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존재감이 없는 애였거든 얘는. 있는지 없는 듯. 얘가 딱 일어나더니 우렁찬 소리로 국어책 읽는데 너무 잘 읽는 거야. 교수가 야 너 진짜 목소리 좋다. 좋은 게 아니라 큰 거지. 야, 너 차인태 알지? 예, 알죠. 장학 퀴즈. 그때 장학 퀴즈 하실. 그러면 니 선배야. 걔가 고1 때까지 말더듬이었어. 내가 어쩌소? 그러시더라고. 야, 손석희 알지? 아, 예, 알아요. 그때 1분 뉴스가 나왔어. 손석희 막 입사해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니 선배야. 너 아나운서 한번 해봐라. 그 얘기가 너무 기억나요. 그때 제가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긴 거야. 지금 얘기하면. 어, 아나운서 해야겠다. 그때부터 공부 시작한 거예요. 고1 때부터. 아나운서 공부 잘해야 되니까 집에서 열심히 책을 읽는 거야. 그러더니 웅변대회 생겼다고 그 선생님이 날 부르더니 야 너 그 목소리 웅변대회 나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가봐 그러더라고. 애들 다 웅변학원 다닐 텐데 나는 학원비도 없는데. 그래서 집에서 흉내를 막 낸 거예요. 막 이제 여기저기 이제 웅변 원고를 짜집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이 연사 힘차게 외침이다 막 이거 연습해가지고 그 웅변대회 나갔어요. 3등 했잖아. 그때 굳힌 거야. 아, 나는 이제 아나운서로 해야겠구나. 그때 연습했던 게 뭐였냐면 끊임없이 책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게 첫 번째. 그게 말하는 거랑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거랑 달라요. 활자를 보게 되면 발음이 좋아져요. 그냥 말하지 않아요. 활자를 보면 그 발음 기호가 생각이 나서 발음이 좋아져요. 소리내서 읽는다. 우리 말은 이게 한글이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게 공평한 것 같아. 한글이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읽기 쉬워요.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문자치기도 좋잖아요. 되게 쉬운 언어예요. 그래서
글이 없는 나라에 우리 한글을 가르치면 대부분 발음할 수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예요. 전 세계에서 일부러 만든 유일한 언어예요, 한글이. 그러니까 이 일부러 만들었으니까 쉽게 만든 거야. 백성도 쉽게 하라고. 그게 독서의 문제래요. 눈으로 쉽게 가잖아요. 그 뜻이 생각이 안 난답니다. 오히려 중국어, 일본어가 어렵기 때문에 독서 효과가 더 높대요. 생각을 하고 읽잖아요. 우린 그냥 읽어요. 아무 생각 없이. 금방금방 해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렵게 해독할수록 오래 남아. 그래서 우리 책은요, 세네 번을 봐야 됩니다. 원래 우리 독서는 원래 기본 세 번을 봐야 중국 애들 한 번 보는 거예요. 독서를 여러 번 하셔야 돼. 쉬우니까. 그리고 옛날 한문은 뜬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리를 내야 돼요. 그 뜻을 얘기를 한다고. 그렇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이러고 뜬 문자니까. 그래서 시를 지으면 그거를 꼭 해설을 해줘요. 항상 시를 읽고 해설을 하잖아. 이걸 음독이라 그래요. 근데 우린 굳이 음독할 필요가 없죠. 해석이 빨리 되니까. 라틴어는 띄어쓰기가 있을까 없을까? 라틴어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옛날 기본이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그거를 너무 어려우니까 성직자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싹 외웠대. 그때 종이도 귀해서 성직자가 되면 그거 외우는 애가 있대요.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하루 종일 외운대요. 평생 그걸 외워서 몇 점 몇 점 그러면 걔는 쫄쫄쫄쫄쫄 얘기하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음독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음독을 하세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럼 뇌가 막 엄청나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소리 내서 읽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교재를 드리잖아요.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아나운서 말투를 따라해보는 거지. 고급진 말투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운서 말투는 어떠냐? 우리말이 참 재미가 없어요. 평조로 갑니다. 평조로 가다 떨어져요. 평조로 가다 떨어져요. 그래서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아주 아나운서 했어요. 이건 연습용 뉴스예요. 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운동도 연습용 있고 실전용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연습용을 가르쳐요. 처음부터 기술 안 가르치거든. 그래서 아나운서 처음 배우면 무조건 평조로 갑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다 떨어지죠. 근데 진짜 이렇게 안 읽어요, 아나운서들은. 아나운서 이렇게 읽어요, 원래는. 뉴스입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업다운이 있죠. 근데 그거 흉내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린 교재에는 평조로 읽어요, 다. 근데 이제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좀 읽었거든. 걔들은 이 뜻을 모르고 실전 톤으로 읽었더라고. 그래서 연습해 보시면 가급적 기초는 제가 다 녹음했어요. 그래서 기초는. 응용편에는 따라 하시는데 기초편 앞쪽엔 다 대부분 제 목소리예요. 그래서 듣고 따라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냐? 포즈를 눌러. 여기 있거든요. 이제 다운받으면 교재가 있고요.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디요? 카리스마 보이스 나와라. 카리스마 보이스. 아, 이렇게 됐구나. 이건 압축을 풀면 돼요. 이렇게 압축된 걸 드릴 거예요. 카톡으로는 하나씩 못 드려서 압축된 걸 드릴 건데 이것도 아 여기 있네 압축된 거. 요 파일이 갈 거예요. 압축을 이렇게 풀게요. 압축을 풀면 이렇게 아이고 또 이거 왜 이러냐. 오늘 얘가 많이 헤매네. 아유, 마음이 급하니까 안 된다. 여러분, 카톡으로 받으면 어쨌든 압축이 풀리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게 압축이 안 풀리네, 여기서. 여러분, 푸세요. 풀었다 치고. 아, 이게 지금 풀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31페이지. 여기 31이 요 번호가 페이지예요. 제일 첫 번째 뉴스가 311페이지 요 한명숙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블루투스가 켜져 있냐? 아. 소리 들려드릴게요. 여기 나온다 이제. 자, 요걸 이제 압축을 풀면 이렇게 100 몇 개의 파일이 가고요. 그 다음에 31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뉴스는 TV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작아 소리가. 뉴스의 문 예 1.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이런 식으로 한 대목씩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 대목 있고 한 대목 따라하는 거예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오전 10시 노 오늘 오전 10시 노 오늘 오전 10시 오늘 오전 10시 자 혼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오늘 오전 10시 오늘 오전 10시 무릎을 대시면 안 돼요. 또 막 도와 다시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오늘 오전 10시 해봐요. 오늘 오전 10시 예 그렇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그렇지. 자, 발표합니다. 노. 발표합니다. 발표합니다. 끝이 달라요. 끝이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끊어 읽다가 나중에 한 문장을 쭉 듣고 따라하고 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뉴스 하나를 다 듣고 따라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뉴스를 틀어놓고 따라하는 거예요. 틀어놓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따라할 수 있냐면 제가 읽은 거 아니고요. 딴 사람 읽은 거 한번 지금 따라해 볼게요. 그대로 따라요. 스피드로 듣고 그대로. 정부가 해외 건설 수주를 늘리기 위해 뉴스 14번. 제41회 대종사의 시작은 한 오케이. 뉴스 13번. 경상수지가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4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6월 20억 3천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51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경상수지 그대로 따라할 수 있거든요. 연습하면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연습해요. 중계방송이 되게 어려워요. 특히 농구 중계는요. 예술이에요. 예술. 그 빠른 문장을 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연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배 거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스피드를. 그 말투를. 그러면 용어가 똑같아. 그걸 몇십 시간을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어가 그 용어예요. 뭐 센터서클에서 뭐 레이업 슛 그다음에 뭐 훅슛 이런 거 똑같거든. 그럼 그때랑 훅슛 나오는 거예요. 그 말투가. 결국 흉내내기다. 김구라가 어떻게 연습했냐면 실제로 본인이 인투했습니다. 자기가 막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미지 있다가 시사 프로를 진행하고 싶어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한 2시간 동안 시사 프로를 틀면서 똑같이 따라해야 돼요. 그 말투를 듣고 그대로. 제가 쓰는 방법이죠. 이게 김구라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방송인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스피드를 올린다고. 말은 일단 빠른 게 유리합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보다 일단 스피드가 있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내는 법인데 소리가 이게 악기잖아요. 그러면 악기 다루나 똑같아요. 현악기에 관악기에 타악기에. 어려워요? 관악기예요. 현악기 아니에요. 어디 줄이 있어요, 여기. 관악기랑 똑같아요. 바람이 불고 피리가 떨리고 관이 있죠. 바람, 피리, 관. 구멍, 발음. 똑같아요. 그럼 어디에서 출발한다? 호흡. 무슨 호흡? 자, 그러면 우리가 복식호흡을 다 할 줄 알고 하고 있으면 그걸 왜 배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복식호흡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배우셔야 돼요. 복식호흡. 근데 30년, 40년, 길게는 60년을 흉식호흡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되겠냐고. 근데 바꾸면 뭐가 좋냐? 호흡량이 커지면서 건강해져요. 호흡량이 달라요. 복식호흡은. 해볼게요. 복식호흡은 배가 나오는 거고요. 흉식호흡은 가슴이 올라오는 거예요. 용량이 달라요. 오래 사랑 목련화야 복식호흡은 이 정도 나와요. 흉식호흡 해볼게요. 오래 사랑 목련화야 이게 짧아요. 호흡이. 그러니까 호흡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대가 건강해야 돼요. 성대가 건강해야 돼요. 큰 소리라는 건 센 바람이 나와서 얘가 힘을 빤 상태에서 펄럭이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 약하면 큰 소리 할 때 어떻게 해요? 얘를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에 힘 준다는 거예요. 배에 힘 주고 큰 소리를 내야 돼. 목에 힘 주고 큰 소리를 내면 이렇게 돼. 목이 아파.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목에 힘을 빼고. 그 다음에 공명이에요. 이 안에 공명 공간이 있어요. 연구개 밑에 이렇게 목젖이 있고 구멍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벌어져요. 자꾸 훈련을 하면 벌어져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놀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오래서 이게 이 안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이걸 벌리면 작게 소리가 나도 뒤까지 가요. 지금 제가 큰 소리 내는 거 아니죠. 근데 이렇게 울리면 뒤까지 가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공명을 쓰면 마이크 안 써도 목이 안 힘들면서 뒤까지 가요. 이게 아랫공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랫공명으로 계속 강의하면 자요. 아주 너무 편안해서 자요. 그래서 윗공명도 써줘야 돼요. 윗공명은 위에서 나는 소리야. 뮤지컬 배우들이 마이크 여기다 붙이죠? 여기서 소리 나는 거예요. 호잉! 호잉! 날씨 몸을 잃어버리십니까? 허허! 네! 됐어요. 자, 이 소리가 윗소리예요. 사실 계속 이 소리로 강의했어요. 아까부터, 그죠? 예. 이렇게 했을 때 쭉 뻗으면서 약간 긴장되면서 스탠딩 강의할 때 이 소리가 좋아요. 약간 긴장되잖아요. 근데 이 소리로 1대1로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1대1로 얘기할 때는 아랫공명.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아랫공명. 이건 1대1로 얘기할 때. 강의할 때는 페이스 보이스. 자, 이런 게 배워야 돼요. 물론 제가 딱 해갖고 쫙! 5번에 쫙!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근데 이론은 배우셨으니까. 근데 태권도를 배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태권도를 배우면 이제 태극일장 배우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싸워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왜 배워요? 습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끊임없이 단순하고 무식한 것 같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대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태극일장은요, 반드시 맞고 지르기거든요. 이걸 안 배우고 대련을 하잖아요. 누가 때리잖아요. 그럼 막 맞기 급해요. 근데 태극일장 배우는데 어떻게 돼요? 누가 때리면 일단 맞고 어떻게 돼요? 눈 감아도 주먹이 나가. 이게 나간다고. 몸에 배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도 똑같아. 그냥 하는 거예요. 연습 때만 하고. 이거 배웠다 그래갖고 평소 말할 때 이중모음. 그래. 왜? 내 발음이 왜? 이러면 안 돼. 그냥 일반적으로 사세요. 그 대신에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소리 내서 책을 읽고 발음 연습을 하면 그게 쌓여서 최소 3개월, 길게는 1년 안에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거 저는 수천 명을 가르쳐봐서 알아요. 저는 학원을 15년 했잖아요. 일반인 애들을 뽑아서 6개월 만에 쇼스를 합격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스파르타로 가르쳐요, 거기는. 근데 걔들이 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뭐 이게 간절해야 돼, 간절해야 돼. 걔들은 너무너무 간절하거든. 막 400만 원씩 내고 왔단 말이야. 그 없는 돈에 막. 그러니까 막 간절하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사투리도 다 고쳐요, 걔들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걔가. 우리 학원 출신인데 NS에 가는데 그 부산 출신이에요. 올라오자마자 사투리 남자아이가 너무 심하게 쓰는 거야. 근데 걔는 누나가 KTX 승무원이라 기차는 공짜도만요.
어떻게 하면 되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갖고 부산에서 통학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나 보더라고. 상담을 했지. 너 그럼 사투리 못 고친다. 인연을 끊어라. 당분간 가족과도 대화하지 마라. 아니 진짜 그랬어요. 네가 진짜 사투리 고치고 싶으면 외국 유학 갔을 때 한국인들하고 놀면은 영어 못 배우잖아. 똑같다. 양해를 구하고 가족과 애인과 모든 걸 끊어라. 서울 생활하라고. 그래서 진짜 걔가 다 끊고 와서 고시원 생활하면서 3개월 만에 사투리를 고쳤어요. 애인이 도망갔어. 근데 쇼호스트 됐어요. 완벽하게 고쳤어요. 걔는 남자인데. 남자가 고치기 어렵거든요. 완벽하게 고쳤어요. 진짜 독한 마음으로 해야 돼. 뭔가를 하나 바꾼다는 건. 자, 이 플래너 쓰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편할까 불편할까? 엄청 불편합니다. 이거 안 쓰다 하니까. 근데 이걸 습관화될 때까지 3개월을 쓰잖아요. 나중에 습관이 될 때까지 불편한 걸 참으셔야 돼. 제가 강의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불편한 걸 감수하셔야 돼요. 모든 게.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변화될 게 없습니다. 먹던 대로 다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아, 그래서 홈쇼핑이 다이어트 상품이 잘 되는 거예요. 뭔 줄 알아요? 그 약 먹고요. 진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 건강식품을 3개월 매일 먹으면 살 빠져요. 근데 왜 안 빠지는 줄 알아요? 먹지도 않아요. 먹는 것도 귀찮아. 러닝머신? 내가 러닝머신 얘기해 줄까? 러닝머신을 파는데 너무 싼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너무 싸서 내가 의심이 나서 물어봤어요. 대표님, 너무 싼데 말이 안 돼요. 그랬더니 모터가 겁나 싼 거래요. 모터가 완전히 쓰레기 모터를 넣었대. 안 되잖아요. IS 3년 해준대, 근데. 진짜요? 걱정 없대. 제가 10년을 러닝머신을 팔았는데 AS가 안 들어온대요. 2줄 이상 안 쓴대, 2줄 이상. 그 모터가 2주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다 빨래거리도 쓰는 거예요. 진짜 살 빼려고 맘먹는 사람은 러닝머신 안 삽니다. 집에다 왜 갖다 놔요? 그럼 나가야죠. 집에다 러닝머신 갖다 놓은 사람은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 나가기 싫어서. 그 사람이 러닝머신 타겠냐고요. 안 타요. 계속 사요. 뭐 자전거도 사고 뭐 이것도 사고 뭐 맨날 사요. 맨날. 평생 못 빼요. 저는 제 그 플랜에 써 있는 가치가 불편이에요. 여기 써놨어요. 가치 기준이 불편이에요. 왜 불편이 뭔지 아세요? 편하게 살지 말자. 편하게 살지 말자. 말도 편하게 하지 말자. 저 아내한테 말 편하게 못해요. 아프니까. 우울증이 있거든요.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엄청 좋아요. 말을 항상 가려서 하니까 서로. 절대 상처 안 주거든요. 근데 우리 왜 싸워요? 말 편하게 하다가.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 몸도 그래요. 편하고 싶잖아요. 근데 좀 불편하게 사는 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저 이제 오늘은 오셔서 차 갖고 왔는데 짐이 있어서 웬만하면 자전거 타고 전국을 다녀요. 강의를 모르셨죠? 제 차가 브롬톤인데 앞에 책이 한 40권까지는 실려요. 앞에 가방에. 그러니까 책 40권 팔아야 되니까 넣고 배낭 메고 자전거 딱 타고 수서역까지 갑니다. 반포에서 수서까지 한 45분이면 가요. 자전거로. 차도 한 3, 40분 걸려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강변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수서역에서 딱 접어서 실어요. KTX 실려요. 합법적으로 실려요. 요만해지거든. 브론토는. 꺼내. 부산역에서 툭 꺼내가지고 여기서부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우 부산은 산이 더럽게 많아요. 여기 나이가. 그래서 또 전기 모델을 좀 달았어. 그래서 언덕은 전기로 가고. 예전에 전기 없이 닿다가 여기 저 KT 거기도 있잖아요. 부산 쪽에서 KT까지 한 25분 걸리는데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여름에 도저히 강의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모달을 달아서 언덕은 모달로 올라가요. 전기 모달로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몸이 괜찮잖아요. 이게 노라스를 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살아요.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바꾸시려면 평소에 좀 불편하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도움이 되셨어요? 야, 이렇게 하다가 질문 몇 번 못 받겠다. 큰일 났다 이거. 자, 또 좀 예. 성함이? 진현님? 아, 이진장님. 이름 예쁘다. 예, 진장님. 예. 제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예. 그
오케이.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다들 갖고 계시는 걸 거예요. 발표 불안증. 근데 매번 그러진 않죠. 네. 모든 자리에서 떨리진 않죠. 그러면 좀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니 싶어요. 안 떨릴 때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안 떨릴 때? 예. 좀 편안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거 없고. 예. 잘 모르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은 좀 많이 긴장이 되고 내가 뭘 해야 할지 생각도 안 나고. 청심환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청심환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아니,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싼 거 먹긴 잘했어. 그건 그냥 심리적인 안정일 뿐이지 비싸다고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질문에 답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떨리고 편한 사람 앞에서는 안 떨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앞에 떨리는데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가도 어려운 사람 앞인데 어떻게 떨리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떨리는 건 당연한 거다. 와, 떨면 안 되는 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냥 떨리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인정을 한번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떨리는 건 당연한 거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떨까 안 떨까? 그렇죠. 근데 떨었어요. 얼마 전에. 3년 전에. 3년 전에 박사 논문 발표할 때 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 왜 그랬냐면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다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파이널 그 저 프로포즈라 그래갖고 이제 논문 발표하기 전에 미리 한번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어요. 목차하고 프로포즈를 할 때 강의하듯이 했어요. 편안하게 많이 웃기고. 제스처도 치고 질문도 하고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교수님들이 화가 났어요. 뭐 하는 거야? 이런 프로포즈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즐겁게 했어요, 프로포즈를. 그랬더니 딱 지적을 하더라고. 말만 잘하네. 이 말에 확 꽂힌 거야. 상처가 확 된 거지. 막 질문을 막 퍼부는데 막 들어오면 그렇게 훅 들어오면 내가 대답을 못해요. 교수님들이. 야, 그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수님들 앞에만 쓰면 덜덜덜덜덜덜 떨리는 막 입이 쭉쭉쭉쭉 말하고 이게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파이널에서 떨어진 거예요. 파이널에서. 파이널은 뭐냐면 다 해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오케이만 되면 되는데 그 교수 하나가 또 딴지를 노는 바람에 6개월 다시 써야 되는 거야. 등록금 또 내고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그러고서 마지막 이제 6개월 후에 또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설마 또 떨어뜨리게 하겠냐. 인간들이 그러진 않겠지. 그리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이제는 안 그러겠지. 인간이라면. 그러고 나서 마지막 때는 실실 웃으면서 아니면 말고 이런 진짜로 그냥 마음을 설마 이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나를 개고생시키고 그렇게 파이낸스 떨어뜨리고 6개월 등록금 또 내고 심사비 또 내고 돈 엄청 깨졌어요. 또 떨어뜨리게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 막 웃으면서 끝냈어요. 그때는 진짜 막 깔깔깔 그리면서 질문도 하고 막 대답하고 막 그거더라고. 내가 마음을 또 내려놓으니까 그렇더라고. 분명히 떨리는 건 맞고요. 누구나 그 교수님들 앞에서 떨 거야. 근데 그들도 인간이더라고. 나중에는 막판에는 시간이 지나고 친해지니까 이제는 뭐 차속 보니까 나중에 수고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일부러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수들이 막 이렇게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좀 괴롭혀 주는 거야. 뭔가 좀 느끼게 해주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렇구나. 그때 좀 떨어져야 돼 또 거기서. 너무 안 떨면 또 실제로 쇼호스트 하나가 내 제자 하나가 너무 안 떨어가지고 떨어진 애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안 떨 수가 있어? 건방지게? 이래서 떨어지는 애가 하나 있어요. 너무 뭐 나댄다 이거죠. 이러니까 뒷다리는 이랬어. 자기는 이렇게 서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걔는 방송을 하니까 카메라 저기 보면 됩니까? 물어본 거야. 여기 쓰면 되나요? 그리고 카메라 저기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가 자기 다리는 떨어가지고 이게 입이 붙었는데
그 너무 편안하게 하니까 끝날 때 이제 카메라 감독님한테 저 괜찮게 나왔나 이러고 간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이게 괜찮게 나왔냐 그랬더니 아니 오자마자 여기 쓰면 되나요? 카메라 뭐 보나요? 저 괜찮게 나왔나요? 건방진 자식 떨지도 않고 떨어져서 걔. 오히려 너무 또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기도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약간 긴장한 모습이 귀여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내가 좀 떨어주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떨어주자. 그리고 뭐 초등학생들 앞에서 떨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또 반대로 교수님들 보면서 얘들이 초등학생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이 자리는 떨리는 자리고 나는 좀 떨어주자. 라는 아예 인정을 해버리세요. 근데 말을 할 때는요. 제가 너무 떨려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또. 오히려 마이너스야 말은.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실수를 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래서 쓰자마자 아, 제가 너무 떨려서 실수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이건 프레젠트의 기본이에요. 몸은 덜덜 떨고 있지만 제가 이 PT를 준비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제가 너무 준비 많이 했고요. 어제도 꼴딱 밤을 샜는데 아우 정신 멀쩡합니다. 너무너무 흥분됩니다. 지금.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야지 너무 떨려가지고요. 제가 실수하도록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 기대를 안 해. 변명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냥 떠는 건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몇 번 쓰면 어떨까? 그 자리에 떨릴까 안 떨릴까? 안 떨리죠? 안 떨리죠? 자기는 키스를 별로 안 해봤겠지만 키스 처음 하면 떨려요. 근데 그 남자랑 한 100번을 해봐. 안 떨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연습과 실전은 다르다? 그러니까 실전을 많이 해보면 안 떨리는 거예요. 연습을 맥날 해봐야 실전 한 번밖에 안 했으면 떨려요. 집에서 맨날 상상해봐 뭐해 키스하는 거 진짜 해보면 다르거든 그게. 근데 도움이 됐어요? 결국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돼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예. 아 빠르셨어요. 흰 셔츠 이분 선생님. 그다음. 첫 고객, 신규 고객. 예. 예. 처음 만나니까 제일 힘든 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고 예. 그 사람의 마음을 내는 방법이 뭔가 좀 방법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는 되는데. 네. 제가 해봤고 솔직히 이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신 거죠? 예.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영업 하세요? 이 영업에 따라도 접근 방법이 좀 달라서요. 방판입니까? 네트워크입니까? 네트워크이고요. 아, 그 만나자마자 바로 상품을 얘기하시나요? 주로 이제 소비자 고객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화장품하고 화장품이다. 예를 들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한번 하시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화장품이다. 그러면 일단 브랜드는 어디십니까? 애터미, 예, 애터미. 예. 화장품 같은 경우 일단 제가 달라고 제가 느껴본 부분을 주로 얘기해요. 네, 네. 주로 여성분을 만나실 텐데. 예. 근데 남성이 느껴본 걸 얘기하는 거는. 저도 실제로 그걸 아, 예. 제가 체험하고. 예, 제가 예. 많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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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일단 뭐 남자분들도 그래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죠. 만약에 그 애터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퀄리티에 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좀 나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장품 잘 안 바꾸잖아요. 그럼 바꾸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화장품이 뭔가가 문제가 있거나 효과가 없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스스로 느끼게 하려면 질문을 좀 자꾸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미리 만나기 전에 알면 제일 좋고요. 어떤 화장품 쓰시는지. 미리 혹시 정보를 소개받았으니까. 소개받았으면 어떤 화장품 쓰는지 알고 가면 굉장히 쉽겠죠. 그 화장품 쓰신다고 근데 참 좋은 화장품 쓰시네. 얼마나 쓰셨어요? 했을 때 어떤 점이 좋던가요? 하면서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뭐 파라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화장품마다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것들이 있어요. 경피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사실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쪽 화장품이 그거에 대해서 안전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는 주름 개선이라는 부분으로 했다 그러면 기존의 화장품에 대해 주름 개선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고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를 주장에는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테스트 해볼 수 있나요? 그쪽 화장품은? 예, 뭐 체험이 안 돼요. 예, 바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좀 고급 제품들 써보신 분들 실질적으로 좀 느낌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그걸 그렇죠. 그러면 그거 체험까지 가기 하는 게 목적이면 되죠. 예, 체험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기존 제품 바꾸기 위해서 니즈 환기가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 본인 소개는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 뭐 오토매틱 이동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아 그게 다예요? 네, 그냥 이제 소개해서 만나게 되니까. 애터미아는 이 기본품입니다. 그게 첫 마디잖아요. 좀 아쉽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기 소개할 때요 앞에 닉네임 하나씩 만드세요. 그게 이야기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닉네임이 궁금할수록 좋아요. 제가 아는 이제 네트워크 하시는 분은 7.8기 서민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뭐가 7.8기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만들어드렸는데 이분이 네트워크를 7번 옮기셨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7번 옮길 때마다 다 탑을 찍었는데 탑에 올라와 보니까 아닌 거야, 보상이. 보상을 자꾸 바꾸고 말이 다르고 그래서 실망을 계속 했대요. 근데 8번째 회사에서는 이제 그거를 해결을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더 신뢰가 가죠. 거기서 7.8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자기 특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전 짜드리거든요. 이렇게 저희 코칭을 하면 앞에 닉네임부터 짜드려요. 쭉 자기소개하라 그래서 하나 뽑아내거든요. 몇 년 하셨어요, 데터미? 6월까지 직장 나가서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올인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괜찮죠. 저는 전문 사업자입니다. 투잡이 아니고요. 애터미 전문 사업자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 거와 애터미 누굽니다. 좀 다르잖아요. 저는 전문가라는 거죠. 보통은 투잡을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애터미만 취급하고요. 애터미만 관리하는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앞에 소개를 할 때. 또는 뭐 애가 많으면 또 저희 뭐 누님 같은 경우는 애가 5이니까. 애가 5. 누구 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벌써 확 땡기잖아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남들이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자기소개가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쇼호스트 학원을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합격시켰잖아요. 그 10초 안에 결정이 나요. 그 첫인상에서. 영업도 그렇거든요. 처음에 딱 첫인상 첫마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를.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 면접장에 가서 자기소개를 멋지게 짠 거야. 그걸 막 중얼중얼 댄 거야. 연습한다고. 남들이 들었지. 그게 멋있었나 봐요.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얘가 4번이었고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1번 애가 내가 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벗겨가지고. 자기소개 이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멋있었나 봐.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암에 걸리지 않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늘 열정이 있고 뜨겁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심장을 갖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나 봐. 그게 멋있는데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빵 멘붕이 온 거죠. 내 건데. 그렇다고 저 내 건데요 이럴 수 없잖아. 거기서. 나쁜 사람이죠 걔도. 그 떨어졌다고 엉엉 울더라고서 내가 야 바보야. 그거 그런 오프닝 누가 베낄 수 있는 오프닝은 절대 좋은 오프닝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누가 베껴간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닉네임, 아무나 달 수 없는 닉네임, 애가 다섯,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뭐 최고의 직급자, 뭐 애터미 아니면 애터미와 함께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사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상품도 그래요. 상품을 딱 잡았을 때 오프닝을 모든 생수 할 수 있는 뭐 맑은 물 뭐 생수 삼다수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있잖아요 이번에 백두산에 올라갔던 물 삼다수입니다. 이거 들고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들은 얘밖에 못 하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만 갖고 있는 특징. 그 닉네임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것만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쭉 해서 앞에 강력한 닉네임을 하나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첫인상 뭐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면 내가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인사드린 이유는요. 이런 거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신뢰를 준 다음에 이제 가벼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사실 지금 저한테 딱 답을 받아서 내일 바로 매출이 막 뽕 뛰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직접 하시는 걸 제가 봐야 돼요. 이건 컨설팅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에 첫인상이 좀 아쉽다. 아쉽다. 그리고 조금 미리 알 수 있으면 정보를 얻고 가서 그 사람 상품이 어떤 걸 쓰는 걸 제일 안다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걸 또 아, 제가 듣기로는 이거 쓰신데 왜 그러면 안 되겠죠. 좋은 거 쓰시네요. 저희 집사람도 그거 썼었어요. 잘 알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썼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죠. 계속 집사람이 썼어요. 그 모든 브랜드를 썼어요. 이렇게. 어떡할 거예요. 확인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마치 아는 척하면서 칭찬을 해주다가 아쉬워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영업 전략이에요. 칭찬해주다가 이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하고 공감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거까지 해결할 수 있는 화장품이 있는데 가격은 거기에 반의 반값도 안 해. 그렇잖아요. 애터비 거는. 그러면 관심을 갖죠. 일단 화장품 잘 못 바꾸시니까 체험만 좀 해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그때 한번 다시 말씀 나눠보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지금 그저께 3일 전에 강의를 했는데 막 뭘 제 얼굴에 막 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여튼 하다가 아 여기다 썼어 참. 이 플래너에다가 오늘의 할 일 김효석 원장님 화장품 테스트 해주기 써놨더라고요. 내가 이거 뭐야 그랬더니 오늘 할 거래 해서 해야 되겠네. 근데 플래너 교육 끝난 다음에 해주실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안 줬어. 그랬더니 뭘 퍽 뿌리고 뭐 두들기고 막 하더라고. 그러더니 뭐 좋아진대. 그래갖고 아 이거 어떻게 하루만에 좋아. 아니 내가 한 일주일만 써보래. 그러더니 이제 심화과정 등록했잖아요. 10월 6일 날 심화과정이거든요. 그날 올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뚝 샘플을 주고 가는 거야. 그때까지 매일 세 번씩 바르라는 거야. 아침에 또 바로 가잖아요. 그래갖고 시키는 대로. 10월 6일 날 와야 된 오신대잖아 그분이. 일단 효과가 있는 정도는 나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사진 찍어갔거든요. 똑같은 데서 이제 10월 6일에 찍어서 나한테 딱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름이 펴졌으면 나 어떻게 해야 돼? 사야지. 방법이 없으니까 사야 돼. 그럼 바로 보여줬는데. 그분 잘하대. 써놓고 그냥 바로 뿌려주고 그냥 그냥 턱 주고 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사진 않더라도 저는 그래 두세 명 중에 한 명은 사지 않을까 미안해서라도. 그런 거죠. 투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트워크도 그렇고 뭐 영업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처음에는 막 꼬셔. 돈 안 든다고. 열정만 있으면 돼.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돈 안 들어요? 보험? 돈 많이 들어요. 밥도 내가 사야 되지. 뭐 물론 수당은 나오고 뭐 교육비 나오지만 그걸로는 생활해야 되는 거고. 그죠? 돈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도 내가 샘플도 자꾸 뿌려야 되고 먹어보게 하고 발라보게 하는 돈이 들어요. 사실 미쳤느냐. 대신에 미천이 많이 안 들지. 다른 데보다는. 아니 치킨집도 못해도 5,000원 드는데. 그죠? 근데 그 나중에 사업적인 거 다 쓰레기잖아요. 근데 이 영업은 내가 직접 몸으로 뛰는 영업과 이거는 혹시 내가 좀 넘어지더라도 내가 겪었던 그런 그 실패담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남아있어서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죠? 성공하실 것 같아. 나중에 저기 성공하시면 저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불러주세요. 자, 또 아까 이거 참 손 드셨죠? 예. 질문은 주장이 약하다라는 고민이 있고요. 네. 이유를 제가 주장이 약하다? 예, 예, 예. 많이 살진 않았지만 네. 네. 잘 들어줬대요. 반대로 뭐라고 하면 예. 잘 들어줬다 보면 그 의견 잘 얘기를 안 해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 들은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하면 고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집이다? 네, 네. 다 들어줘라. 결국은 따로 안 한다라고. 저는 조건이 있지만 주장을 얘기 안 하고 고집으로 그럴 수 있고 내 생각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마지막은 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쭉 흘러왔던 과정을 들어준 거에 대한 뭐 그런 건 다 있었고 마지막에 얘기하자면 주장이 옳은 건 고집이 있다. 제가 어떻게 생각은 알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들어진 과정 결론을 얘기해 줄 때 네. 다 들어줘서 결국 이대로 가네라는 표현 아.
그렇구나.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봐야 돼요 하시는 거를. 근데 그렇게 좀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 얘기를 맞아 해놓고 본인은 딴 거 한다 그러면 되게 배신감 느끼죠. 그러면 듣기만 하신 거예요. 그냥 가짜로 들으신 거지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가짜로 들었다는 거지. 진짜로 들으셨으면 설득 당하셨어야지. 진짜 고집이 세신 거네요. 그렇게 들어주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건 들어주는 게 아니죠. 들어준 척 하는 거지. 저는요, 진짜 귀가 얇아요. 잘 당해요. 진심을 다해 듣거든요. 네 말 맞네. 바로 꿇어요, 그냥. 그러셔야 돼. 져주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한 번 져주고 뒤에 이겨요, 나는. 그냥 안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질문하세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를.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듣는 거잖아요. 그럼 오류를 잡아내셔야 되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근데 그 얘기는 뭐지? 끊임없이 질문해서 스스로 오류를 알아낼 수 있게. 그러니까 그냥 듣지 마시고 맞장구 치면서 그래 그런데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얘기 안에서 질문하시는 거지 본인 얘기 말고 저는 그걸 되게 잘해요. 듣고 그 안에서 질문해요. 다시 질문해요. 그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꼭 한 번만 더 얘기해 줘.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얘기해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게. 그럼 자기가 아무 됐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맞으면 네 말이 맞네. 맞아. 인정. 고마워. 인정해 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해달라면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준다. 본인 걸 인정해주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근데 이것도 좀 있는데 이건 어떨까라고 살짝 부탁해도 들어준다. 그럼 되게 많이 느껴요. 물론 손해도 볼 때 있죠. 저는 인정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봐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이긴다고 생각해요. 제가 CJ에 있을 때 그런 때문에 되게 쉽게 인정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바로 잘못했다 그래요. 처음부터 왔잖아요. 근데 참 사람들이 그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기 싫어해. 그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바로 꿇어버려요. 그냥 집사람 얘기하면 그냥 잡아줬어. 안 그렇게. 그거 또 하겠지. 또 하지만 어쨌든 그 CJ에서 내가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쭉 올라갔어요. 제가 전설로 올라가고 사장님이 엄청 이뻐해요. 시키는데도 다 잘하거든요. 눈치가 빠르니까. 근데 사장님이 잘렸어요. 그룹에서 월급쟁이 사장이니까 뭐 정치적인 뭔가 있어. CJ 안에서 CJ가 삼구 쇼핑을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자마자 치고 올라오는데 그룹 2위가 된 거예요. 2년 반 만에. 이게 조그만 회사가 2년 반 만에 올라와서 제일제당 CJ 그룹의 2위가 된 거야. 그 옆에 있는 이제 사장단들이 이쁘겠어, 미우겠어. 밉지. 그리고 이 사람은 삼성 출신이거든요. CJ 출신이 아니야, 이 사장은. 삼성에서 오셨어. 삼성 사장하다. 삼성생명 사장하다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영업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지. 이분이 끼가 막힌 게요. 우리 보험하시는 분들 이해할 거예요. 이 사람이 최초로 이제 홈쇼핑에서 보험을 팔려고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기저귀를 밑지고 팔아요. 기저귀를. 그 비만한 거 힘들잖아. 근데 기저귀를 사면 기저귀 값만한 장난감을 주는데 장난감이 되게 비싼 장난감이야. 막 미끄럼틀 같은 거 이런 거. 그때 기억날 거예요. 막 대박이 났어. 아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이거 편의점에서 안 사도 되니까. 그리고 기저귀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안 썩어요. 그래서 싸놓고 있다가 누구 줘도 돼.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지. 기저귀 유통기한이 없어요. 남으면요. 집들이 사면 제일 좋아요. 기저귀 누구 하면. 그럼 막 베란다에 막 싸놓는 거야. 장난감 살라고. 장난감 가격이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저귀를 팔면요. 아이들의 정확한 성별과 나이를 알 수 있어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어린이 보험을 파는 거예요. 전화해서. 엄마들한테 다. 그때는 그게 아직 없었거든. 그 신용정보가 없었어요. 딱 그래서. 방송도 안 했는데 보험이 6개월 만에 패션을 이겼어요. 콜로 땡겨가지고. 타겟 딱 해가지고. 대단하죠. 그분이 그러니까 키운 거야. 그랬더니 CJ에서 막 누명시켜 잘렸어. 저를 키워준 분이 나갔잖아. 알아서 쭉 나가더라고. 새로운 사장이 왔어. 뭐 해? 구조조정 해야지.
나를 못 자르잖아. 어떻게 해? 감사 쫙 해가지고 뒷조사를 한 거야. 근데 제가 조직 생활을 어떻게 했냐, 맨날 1등 영업이니까 앞만 달린 거예요. 쇼스트리 제가 정말 저를 미워했거든요. 너무 재수없게 잘하니까. 팀장 할 때도 사장 얘기만 딸랑딸랑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김윤석 팀장님이 이런 비리가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팀원들한테 물어봐. 그럼 뭐라 그래야 돼, 팀장들? 팀원들이? 우리 팀장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뭐라 그럴게? 그러시고도 남을 뿐이십니다. 충분히 그러실 뿐입니다. 나중에 보고서를 봤는데 내가 다 했어. 난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추측은 돼요. 내가 업체에 등을 쳐서 3억을 해먹었대. 업체의 물품을.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그 3억은 맞아. 업체가 하도 못 팔아가지고 MP3가 망했어요. 그 삼성 옙 옛날에. 이게 재고가 많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업체가 그걸 다 안고 있길래 내가 팔아줄게요. 내가 팔아줄게. 이거 줘봐요, 샘플. 그래서 그 샘플 보고 사진을 찍고 만들었어. 현재가, 그러니까 시중가보다 30% 싸. 옥션에다가 올린 거야. 중고로, 중고인 것처럼 해가지고. 미개봉 신품 뭐 이렇게 갖고 설명 쫙 해가지고. 동영상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대박인 거죠. 그리고 딱 주문 들어오면 나는 그냥 주소만 던져요. 입금은 내가 받고. 그 정산해서 이제 원가만 주면 되잖아요. 띄고. 물건은 저기서 보내고. 나는 오다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억을 판 거야. 뭐 별걸 별걸 다 팔았어요. 그 업체 거를 다 팔아준 거지. 이제 옥션을 깠는데 옥션에서 3억이 나온 거지, 매출이. 내가 1년에. 매출이 3억인 거예요. 수익이 3억이 아니라. 3억 나오잖아요. 그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보고서에서는 3억의 물품을 해먹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쭉 보고서 진짜 나쁜 놈이야, 이거 보니까. 나쁜 놈이야, 이거는. 엄청 등을 쳐먹었고 막. 나야? 이걸 일일이 변명할 수 있거든요. 아, 나가란 얘기구나. 이거는 나가란 얘기지, 이거를. 아, 그럼 눈치가 빨라야지.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물론 몇 가지 이제 외부 결정적인 거는 이건 다 증명할 수 있는데 결정으로 딱 걸린 게 외부 강의한 거.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맞아요. 근데 나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나눠줬거든요. 걔들이 다 잃는 거예요. 그 김 팀장이 줘서 자기 나갔다 강의를. 뭐 나만 강의하기 좀 미안해서 좀 나눠줬거든. 근데 그게 이제 분배라고 된 거지. 요건 빼도박도 못 하겠는 거야, 요거는. 요건 맞잖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니까 내가. 변명 하나 안 하고 나가니까. 이게 사실인 거지, 다. 3억 해먹고 뭐 이런 거 다 사실로 된 거예요. 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안 나왔으면 제가 교수도 안 됐고 박사도 안 됐고 강의를 안 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냥 그 안에서 똑같이 계속 20년 동안 내내 물건 팔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됐어야 되는데. 절대 안 나오죠. 연봉이 얼마나 높았는데. 편하고 익숙하고 절대 안 나가죠. 근데 이제 내보낸 게 아마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그냥 인정할 때는 정말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억울해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버리는 게 빠르더라고. 내가 빨리 뭘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거를 막 아니라 그러고 막 그거를 막 증명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분들 많아요. 그죠? 억울해가지고 3년 내내 그거 밝히고 다녀. 내가 사람 만나갖고 그거 내가 안 했거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예, 물론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옛날 얘기고 잊혀져요. 예. 남이 보는 시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는데 예. 인정해 주시고 좀 져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한번 양보하시고 져줘보세요. 작은 것부터.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 못다한 얘기 죄송하고요. 그 제가 카톡이요. 그게 무언연 플러스 친구라는 거예요. 그냥 카톡이 아니고요. 플러스 친구인데 저는 제가 다 답을 달아요. 누가 직원 원래 있는데 안 시켜요. 직원들을 못하게 해요. 그냥 그래서 한 며칠에 한 번씩 답이 가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12,000명이에요. 플러스 친구 구독자가.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못해요.
그리고 급하시면 문자로 주세요. 플러스칭으로 제가 이태리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문자는 수시로 보니까. 제 전화번호 아세요? 명함. 명함 드릴게요. 명함. 명함 거기에 다 있어요. 주소도 있고. 일단 명함도 넉넉하게 갖고 왔어요. 오늘 한 장씩 다 받아가실 수 있게 갖고 왔으니까 명함 주시고, 그리고 출석부 체크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전화번호 연락처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선물도 계속 갈 거예요.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여러분 연락처가 제 핸드폰에 성함과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카톡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하시면 딱 떠요. 문자 주시면 아 부산 그때 오신 분이구나 라고 얼굴은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때 오신 분이라 할 수 있으니까 고민 있으시고 막 있으시면 이제 문자나 톡으로 오면 저는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녹음해서 보내드려요. 이게 치는 게 이거보다 이게 더 빨라. 이게 더 빨라서 가급적 녹음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좀 늦게 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이 인간이 바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보내는 거야. 인간이 또 한 번이네? 답변할 때까지 계속 보내면 어떨까? 그냥, 그럼요, 그럼요. 내가 무서워서 내가 답을 할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들이대야 돼요. 내가 답변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어. 어디 유명한 사람한테 이메일을 썼는데 답변이 안 와. 아, 이 사람 말은 방송하고 다르네. 이중적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렇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러 번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도 인간인데 무서워서라도. 농담이고. 정말 이분이 간절하구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영건 박사님 멘토라 그랬잖아요. 그분 내가 어떻게 멘토로 만드는지 알아요? 제 강의도 있어요. 매일 아침 5시 반에 매일 108배라고 글을 썼다니까. 그분 홈페이지에다가 댓글을. 매일! 100일 이상을. 그럼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만나주지. 무서워서. 아니, 스토커는 아니고 항상 존경합니다. 또 책 본 거 막 박사님 책 이거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이러고 막 하고 그냥 그 행사할 때 간 거야. 인사 그분 네가 걔구나. 그러더니 이제 우리 등록해라 그래갖고 등록해갖고 그분 과정을 다 마친 거예요.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래도 그 몇 명 안에 드는 제자라고 인정하고 가셨어요. 많은 제자들 앞에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열심히 한 놈이 없었다. 꾸준하게 하는 게. 꾸준하게 해야 돼요. 멘토를 감동시키려면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랑 정말 진정한 멘토 멘티가 되려면 어떻게 하신다고? 네,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뭐 아쉽다고 그죠? 열심히 들이대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아까 어떻게 해요? 클론 1,000명 만들기가 제 목표라고 했잖아요. 다 드려요. 다 드려요. 그냥 이미 몇 명 칼을 맞았기 때문에 제가 한 세네 명한테 맞았어요. 진짜 칼을 꽂더라고. 막. 심하더라고. 근데 이미 괜찮아. 이제 여러 번 맞아봐서 이제 더 이상은 괜찮아. 그래서 칼 꽂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 단계로 넘어섰으니까 저랑 인연을 맺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춰달라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사진 찍어드릴게요. 예, 사진 필요하신 분들은 남으시면 사진도 찍어드리고 플래너 심화 과정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입금하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심화 과정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금하고 문자 주세요. 예, 입금하고 문자 주셔야 돼요. 카톡 주시면 제가 또 못 보니까 문자로 주세요. 명함 제가 저기 있으니까 명함 드리면 되겠고. 수고하셨습니다. 네.